기성품 공구함들은 수입차 정비하는데 최적화되어 있지 않아요, 항상. 제가 일하면서 가장 필요했던 연장들, 그리고 가장 많이 구성이 됐었으면 하는 연장들을 이 안에 전부 다 집어넣고. 삼촌한테 꼭 사달라고 해라.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용석입니다.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제가 새로 만든, 요번에 만든 공구함을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들었어요. 직원들이 늘어나면서 가장 많이 필요한 게 항상 공구였었거든요. 기존에 저희가 이렇게 공구함을 하나씩 사고 이 안에다가 공구를 하나씩 이렇게 채워놓기 시작했었어요. 이렇게 채워놓다 보니까 필요한 공구들을 제가 일일이 하나씩 구매를 하고, 구매를 하다 보니 필요 없는 공구들 또는 필요한 공구들을 사지 못하는 경우들이 꼭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구함을 하나 만드는데 정말 수년이 걸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작업자가 작업을 하면서 본인의 취향에 맞춰서 자꾸 공구함을 다시 재설계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이 이렇게 놓다 보면 공구들이 분실이 됐을 때 어떤 공구가 잃어버렸는지, 어떤 공구가 없어져 있는지 조차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공구의 관리가 잘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사실.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는 공구함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이 칸들이 따로따로 돼 있다 하더라도 어디 하나에 딱딱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공구들이 하나 잃어버렸다 그러면 작업자들이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죠. 스패너 세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따로따로 보관을 하다 보니 작업자들이 분실을 해도 그 즉시 바로바로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보통 기성품 공구함들은 수입차 정비하는데 최적화되어 있지 않아요, 항상. 그래서 항상 불만이었고, 그리고 기성품의 공구함을 보면, 지난번에 제가 이 런치꺼 공구함을 샀을 때에도 이게 실제로 사용하다 보니까 여기 15mm 다음에 16mm가 없고 18mm도 없는 이런 기이한 연장의 상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수입차를 정비할 때 유럽차들 같은 경우는 이 16, 18 이 연장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거기에 뭐 저렴한 연장들 같은 경우는 이런 라체렌들 같은 경우 저랑 제가 쓰는 연장들과 너무 품질의 차이가 나요. 공구를 만드신 분이 정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차에 필요한 공구의 세트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또 이런 또 저렴한 공구함들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런 공구들이 이렇게 쉽게 힘을 좀 만지면 부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 공구함도 제가 샀다가 후회를 좀 했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희 그 유튜브 채널에 그 마크를 붙인 제가 제작한 연장을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이 안에 구성품들은 공구 시장에 찾아갔을 때 이 구성품들을 개별적으로 구하기가 쉬운 그런 공구들로 구성을 했어요. 핵사 제품 같은 복사알들은 실제로 정비업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성비 좋은 연장으로 보통 많이 알려져 있는 거죠. 그리고 시장에 나가면, 연장을 파는 시장에 나가면 실제로 굉장히 흔하게 구입할 수 있는 거라 한두 개의 이 세트 연장에서 분실을 하더라도 다시 이 안에 채워놓기가 좋게 구성을 했어요. 그 외에 나머지 제가 좋아하는 연장들, 그 좋아하는 연장들의 구성들은 제가 특별히 사용하는 연장들로 해서 이 안에 틀을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분실이 됐을 경우에 칸이 비기 때문에 당연히 공구함의 정리도 쉬워지고 그 공구함 속에 있는 개별 공구들을 분실할 염려가 훨씬 적어지게 돼요. 한번 공구함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만든 공구함을. 자, 첫 번째 서랍을 열어보면 이렇게 안쪽에 있는 연장들은 2분의 1인치짜리 2분의 1인치 복스대라고 하는 힌지핸들 요 두 종류 이렇게, 그리고 라체랜들 제품은 핵사 제품으로 해서 실제로 시장에서 공구상 같은 데 가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으로 구성을 했어요. 2분의 1인치짜리 같은 경우는 이런 복수할 종류들은 사실상 작업을 하면서 분실되거나
파손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실제로 시장에서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그 제품으로 제가 구성을 했고요. 그 짧은 복살은 8mm서부터 지금 32mm까지 이렇게 세트를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2분의 1인치짜리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작업을 해도 복수알의 구성이 충분하고요. 이 롱복수알도 마찬가지로 8mm서부터 32mm까지 복수알을 구성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익스텐션, 2분의 1 익스텐션은 이 앞에 와블이 가능한 이 턱이 져 있는 익스텐션 종류 이렇게 세 종류 들어가고, 일반적으로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와블이 불가능한, 그러니까 이게 움직임이 불가능한 연장으로 세 개의 익스텐션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요 조인트, 요거는 임팩용, 요거는 일반용으로 해서 조인트 연결대,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들어가 있어요. 1단에는 이번에 2단 두 번째 단을 열어보면 여기는 8분의 3인치짜리 연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83의 익스텐션 총 네 종류, 큰 거, 중간대, 좀 짧은 거, 더 짧은 거, 그리고 복수알은 6mm서부터 6mm 롱복수알부터 24mm까지 있으니까, 보통 83 같은 경우는 19mm까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구성은 24mm까지 마찬가지로 핵사 제품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놨어요. 그리고 짧은 복수알도 마찬가지로 24mm까지 6mm서부터 24mm 복수알까지 짧은 걸 구성해 놨고, 2분의 1 조인트, 그리고 2분의 1 임팩 조인트, 여기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구성과 동일한 게 하나씩 더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8분의 3 조인트, 그리고 요거는 2분의 1에서 8분의 3으로 변환해 주는 이 연결대가 있고요. 요거는 8분의 3에서 2분의 1로 전환시켜 주는 연결대. 그리고 요거는 8분의 3에서 4분의 1로 전환시켜주는 거, 4분의 1에서 8분의 3으로 전환시켜주는 거, 그리고 여기에는 이 톡스 렌치 2,4부터 해서 굉장히 작죠. 요거 2,4부터 해서 2,14까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12각 렌치, 12각은 자주 쓰진 않지만 꼭 필요할 때가 있죠. 여기 19mm까지 12각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이톡스 롱, 요거랑 동일한 건데 하나는 짧은 거고 하나는 긴 거죠. 요 롱으로 해서 28부터 해서 220까지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폭스바겐 아우디 계열들 볼트 풀을 때 많이 쓰는 요 12각 요 렌치까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요건 폭스바겐 수리할 때 굉장히 편하겠죠. 그리고 육각 렌치 복수알은 여기에 3mm부터 12mm까지 구성이 되어 있어요. 밑에 한 세트가 더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밑에서 보시면 되고, 요건 별각 렌치는 홀이 있는 타입과 홀이 없는 타입으로 요 두 가지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T10부터 T50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T는 보통 구멍이 없는 거를 T, 그리고 TH는 구멍이 있는 거, 홀이 들어가서 TH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요렇게 구성을 해놨고, 요런 종류의 복수알은 힘을 많이 받는 부분에 선이 달려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풀 때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는데, 실제로 DPF 쪽에 온도 센서를 풀 때 사용하거나 12, 14mm 요런 제품들은, 그리고 17mm 같은 경우는 디젤차의 인젝터 노즐을 풀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복수알이라 사용하시기에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플러그 렌치, 점화 플러그 렌치 13mm, 16mm, 21mm 세 종류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휠 볼트, 휠 너트나 휠 볼트를 풀 때 사용하는 이 휠 복수알 17mm, 19mm, 21mm 요 세 종류의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세 번째 단을 보면 이제 스패너 종류의 세트가 들어가 있어요. 요런 공구들은 실제로 공간이 잘 안 나오는 데에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좋죠. 이렇게 턱이 져가지고. 그래서 요 공구는 지금 80, 그리고 13, 15, 14, 17, 16, 18, 17, 19. 유럽차에서는 요 공구 제일 많이 쓰죠. 16, 18, 요게 아마 가장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요거랑 8에서 10, 요 연장을 저는 사실 제일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아, 13, 15, 요렇게. 요 세 개의 연장이 유럽차 수리할 때는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요런 거는 브레이크 파이프 같은 거 풀 때 많이 사용하는 연장이죠.
한쪽에 파이프가 있고 브레이크 파이프의 너트를 풀 때 사용할 수 있는 연장, 그리고 요거는 라쳇 핸들, 방향성이 있는 라쳇이고 뒤집으면 반대 방향. 그래서 8mm부터 10, 11, 12, 13, 14, 15까지 이렇게 구성을 해놨어요. 요거는 옵셋 렌치. 옵셋 렌치는 안타깝게도 여기 13, 15, 뭐 그리고 뭐 16, 18 그런 연장들은 전 세계에 나오진 않더라고요. 제가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요 옵셋 렌치는 제가 원하는 사이즈의 미리수가 없어가지고 요거는 사실 좀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요 스패너, 이제 이게 요 스패너 같은 경우는 또 미리수별로 8,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1, 22, 23mm까지. 보통 이 공구함을 사면 13까지는 있어도 요 15가 없고 16 없고 18 없고 요런 구성이 제일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연장들이거든요, 유럽차를 정비할 때. 그래서 모든 공구가 다 여기에 구비가 되어 있어요. 자, 네 번째 칸을 열어보면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공구들, 플라이어, 니퍼, 롱로즈, 그리고 요 클램프 플라이어라고 해서 클램프를 풀고 줄 때, 그리고 요거는 리무버, 클립 리무버라고 해서 클립 종류들 뺄 때 사용하는 리무버를 두 종류를 넣었고요. 여기는 이제 드라이버 종류, 십자 드라이버, 일자 드라이버, 또 십자, 일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자그마한 바이스 프라이어가 한 세트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 작은 드라이버, 일자, 십자 이런 것들도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걸 거예요. 그래서 분실 시에 다시 채워넣기가 굉장히 좋은 거를 제일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 주먹 드라이버, 요거는 오링 같은 거 뺄 때 주로 많이 쓰죠. 그리고 망치, 그리고 스크래퍼는 일단 여기 날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네, 요거는 이 망치질 하면 안 돼요. 저 요렇게 세트가 구성이 돼 있고, 요거는 이제 브레이크 슈 이렇게 라이닝 조정할 때 사용하는 건데 실제로 사용할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요거는. 그리고 다섯 번째 칸을 열어보면 이제 요거는 제가 따로 구성을 한 연장들이에요. 여기는 후크, 그러니까 요런 거는 호스 종류들을 풀 때 구리스를 발라서 호스를 먼저 떼놓을 때 쓰는 연장으로 많이 주로 쓰는 것이고요. 뭐 송곳처럼도 쓰고, 그리고 요건 아까 위에서도 봤지만 오링 같은 거 뺄 때 쓰는 연장이 하나 더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연장에서 이제 저는 4분의 1 연장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이제 라쳇 핸들,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라쳇이거든요. 요 라쳇 같은 경우는 기어렌치사의 제품이고, 여기에 보면 3도라는 표시가 되어 있어요. 3도. 그리고 이 120T, 그러니까 3 곱하기 120은 360이 나오죠. 그래서 이 이빨의 개수가 총 120개의 이빨을 가지고 있고요. 3도씩 돌아가요. 그래서 아주 좁은 공간에서 라쳇질을 해도 요 정도만 돌려도 클릭이 넘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작업의 편의성이 굉장히 좋고요. 헤드는 이렇게 플렉시블 되는 타입인데, 이게 안 좋은 것들은 오래되면 이게 막 덜렁덜렁해져서 굉장히 불편해지거든요. 근데 이 기아렌치 사건은 제가 여지껏 한 10년 가까이 써봤는데 이게 나이가 들어도 얘가 헐렁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장점이 많은 렌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최애템 연장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4분의 1 렌치, 역시 마찬가지로 이 120 투수를 자랑하고 한 클릭당 3도씩 돌아가는 연장이에요. 그래서 정말 작은 공간에서 연장질을 하기 너무 좋고, 마지막에는 스피드 핸들처럼 이런 식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는, 헤드가 플렉시블 되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요 익스텐션 종류는 총 다섯 종류의 익스텐션을 넣었어요. 4분의 1짜리 익스텐션은 이 제일 긴 거. 요게 상당히 유용하게 저는 사용하고 있거든요. 요 공구들은 전부 앞쪽이 헤드가 플렉시블 될 수 있게 각도가 약간 주어지는 타입의 익스텐션이에요. 그리고 복사는 4mm부터 해서 14mm까지 세트가 되어 있고요. 롱, 숏 두 가지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거 이톡스 렌치는 24부터 28까지 4분의 1용 연장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건 육각 렌치 세트, 여기는 미리
인치 연장들, 여기는 미리 연장들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톡스, 이 별광 렌치들도 홀이 없는 거랑 홀이 있는 거 두 종류로 세팅이 되어 있고, 톡스는 30까지 세팅이 되어 있어요. 자, 요 아래 칸을 보시면 이제 이게 마지막 칸인데, 여기가 이게 수입차 정비하면서 제일 많이 필요한 육각, 그리고 그 별각, 그 렌치들이 롱 세트로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칸이에요.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연장들이거든요. 요 연장들이. 뭐, BMW 같은 경우 EGR 쿨러를 풀 때, 사용할 때, 요 톡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별광 렌치들, 뭐, T45, 요런 렌치들. 그리고 여기 육각은 이 큰 치수까지 지금 19mm까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육각이. 그리고 인치 연장까지. 그리고 이 톡스 렌치는 이제 여기는 2분의 1짜리 연장들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8분의 3짜리 이 톡스 렌치, 육각, 별각 그렇게 세트가 구성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하체 작업을 할 때 쓰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연장인데, 기아렌치사에서 만든 건데, 요 헤드가 플렉시블 되는 복수알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하체에서 어떤 볼트를 풀을 때 각도가 안 나오는 곳에 연결대, 다른 연결대 필요 없이 임팩에다 바로 꽂아서 쓸 수 있고, 굉장히 큰 토크를 이길 수 있는 복수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10mm부터 해서 24mm까지 토탈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하체 작업을 하실 때 요 연장만 가지고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고, 이 꽂히는 헤드 부위는 2분의 1인치 사이즈예요. 요렇게 해서 전체 구성이 돼 있고, 아래 칸 한 칸은 빈 칸으로 이렇게 사용하게 돼 있어요. 자, 이 연장 하나면 실제로 작업자 한 명이 뭐 엔진 작업이든 어떤 작업을 하든 유럽 차의 경우에 전체 작업이 다 가능할 정도로 구성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게 제가 여섯 번째 만드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종판이 나온 거고, 이게 제가 판매를 지금 유튜브에서도 판매를 할 예정이고, 쇼핑몰에서도 따로 판매를 할 예정이에요. 판매가는 지금 350만원에 부가세 포함한 가격으로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일하면서 가장 필요했던 연장들, 그리고 가장 많이 구성이 됐었으면 하는 연장들을 이 안에 전부 다 집어넣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이 툴카트를 제작을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요번에 완성이 된 거고, 실제로 정비업체를 이제 오픈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직원을 새로 신규 고용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툴카트를 제작하는데 많은 고민을 하시지 말고 이 툴카트 하나만 선물해 주시면 모든 작업이 다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이 정도 구성이면 이거면 다 하지 뭐. 난 이번 작품이 완전 마음에 들어. 저거 다 이걸로 한다니까. 아씨, 보기만 해도 마음이 배가 부르고 따뜻해. 내일 이제 저걸로 작업할 거예요. 지금 새로 들어온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한테 지금 이 툴카트를 여기 선물을 해줬거든요. 바로 여기에 그 본인 이름을 이렇게 적어 놨더라고요. 훔쳐가지 말라고. 다들 침 흘리고 있으니까. 완전 좋아하더라고요. 빵! 퇴사했다 다시 들어와야지. 기존 직원들? 아이, 기존 직원들도 줘야 되는데. 이미 여기에 세팅되어 있는 연장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우리 막내가 이제 퇴직을 하는데, 퇴직하고 나서 저 툴카트를 처분을 하려고 해요. 저거 버리고 저 안에 있는 연장들은 모아서 이제 여기에 또 몇 개 모질란 게 채워놓고, 그렇게 해서 다 같이 분산해서 써야 되는데, 막내 우리 세훈이가 가슴 아파하더라고. 자기 있을 때는 새로운 이런 툴카트를 선물도 안 해주다가 자기 나가니까 좋은 거 쓴다고. 세훈아, 삼촌한테 꼭 사달라고 해라. 350원이면 된다.